네, 어제 저녁 퇴근 시간 도내 버스 정보 시스템 전체가 40여 분 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가 셧다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메인 서버가 노후돼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취재 결과 카카오 사태처럼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지 않아서 사고의 무방비였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버스 정보 시스템이 먹통됐습니다. 메인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도내 버스 정보 시스템 1,250대가 동시에 작동을 멈춘 겁니다. 이로 인해 버스 출도착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서 퇴근길 도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시스템은 4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아니, 이거 봐가지고 우리 하는 거잖아요. 좀 젊은 사람들은 뭐 핸드폰으로 봐가지고인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봐가지고 아유 이 시간에 왔구나 답답해지게. 그렇죠. 불편함이 없으면 아무래도 뭐 지금 이거 보고 타는 거는 많은 도움 되죠. 버스 정보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2015년 이후 장애 발생 등으로 시스템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부분 장애가 발생한 적은 있었지만 전체 서버가 셧다운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버스 출도착 정보는 각 버스 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메인센터로 수집합니다. 메인센터에서는 수집된 모든 버스 정보를 재가공해 정류장에 있는 단말기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보를 보냅니다. 그런데 중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대수가 늘어나면서 메인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용량이 한계에 달한 겁니다. 더큰 문제는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원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인센터에 문제가 생겨 도내 버스 정보 시스템이 셧다운되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허술한 구조입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메인센터 서버와 함께 노후된 장비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그 서버 중앙 제어 시스템이 시설한 지가 한 7년이 지났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11월 달에 이게 보강이 되면은 아마 한 5, 6년 동안은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지난 주말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서버 이원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STV 뉴스 문수희입니다.